여우 상실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즈입니다. 우리나라의 흑역사 중 하나가 바로 일제강점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지금도 대한제국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제가 뭐 국가충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재정이 파탄 직전이기도 했고요. 내부 정치 파벌들도 매국노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없다면이란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중립국화죠. 태국이 바로 이 노선을 타서 가까스로 제국주의 시대와 2차 세계대전을 넘어 현재까지도 독립국으로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번 이 노선을 가정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현재 영토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켜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한제국은 간도를 점령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태클을 걸면서 간도를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자주국으로 계속 남게 된다면 혼란스러운 청나라를 공격해 간도를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비해 약하긴 했어도 근대화가 된 군대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청나라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강을 빠르게 도하여 청나라군이 주둔하고 있는 병영을 공격한다든가 요동지역까지 공격을 하여 청나라군 500여 명을 사살하기까지 한 역사가 기록에 남아있고요. 또 청나라군과 대한제국군이 전투를 벌인 것을 보면 모두 대한제국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간도 지역을 점령하여 현재 한반도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정치적으로는 후에 입헌 군주제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유럽의 역사와 비슷하게 전제 군주제를 계속 실시하다가 국민들의 요구로 입헌 군주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현실의 다른 입헌 군주제 국가처럼 왕실 친일에도 있었을 것 같네요. 일본 제국주의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는 일본 입장에서 대륙 진출을 위한 전초기 지역 합니다. 즉 한반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일본은 대륙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내에서는 제국주의가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 일본은 계속 민주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쿠레가 남사할린, 대만, 남양군도는 계속 일본령으로 지속되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태평양 전쟁도 안 날 겁니다.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 석유 금수 조치를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또한 이렇게 된다면 영일동맹이 파괴될 일도 없으니 일본은 자연스럽게 2차 대전에서 연합국에 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일동맹의 파기 원인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나욕의 시작인 만주사변이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일본은 핵을 맞지 않게 되겠죠. 또 이렇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미국이 참전할 명분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역사에서는 미국이 참전한 이후부터 연합국이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그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미국이 계속해서 랜드리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이 이길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이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독일이 먼저 핵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당시 독일은 핵개발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연합군이 핵을 만들 때 필요한 시설이란 시설을 다 터뜨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쇄로 인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자원도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핵을 개발한다면 소련이나 영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의 상황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중국이 1900년대 때 엄청난 혼란기를 겪고 분열이 되는데요. 이때 기존에도 동양의 발칸반도라고 불리던 만주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만주를 기반으로 하는 봉천군벌은 한국 독립운동으로 인해 겪었던 홍역이나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겁니다. 다만 일본의 이권과는 거리가 상당해지는 만큼 중국에서 일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중국 공산당이 성장하진 못할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성장한 시점을 찾아보면 일본이 중일전쟁할 때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실수를 비집고 들어가서 세력을 크게 넓힐 수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일본군이 1945년에 만주에서 철수를 하는데 이때 중국 공산당이 만주의 기반을 얻어내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련군이 일본군을 공격할 이유도 없고요. 또한 일본군이 중국을 공격할 이유도 없으니 중국 공산당의 큰 힘도 선전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을 기회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이 헌정을 실시하면 참여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국공 분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할 세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간도 문제가 현대까지 한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6.25 전쟁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대쯤으로 오면 한반도는 중립국이다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소련도 한반도를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니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6.25 전쟁이 없게 되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신분 사회가 팽배하게 있었을 겁니다. 6.25 전쟁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 신분 제도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터지고 양반이고 평민이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오니 이런 신분제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6.25 전쟁이 없다 보니 오늘날에도 신분제가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일본의 불합군인 사례처럼 차별을 받는 집단이 아예 따로 존재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 전통도 어느 정도 보존됐을 겁니다. 6.25 전쟁이 없다 보니 300만 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북쪽에 북한이 세
깨워지지 않게 되면서 기근과 숙청 및 사상 탄압으로 사망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의 한반도와 인구가 사뭇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립국이 되어버리면 한국의 발전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현재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체코와 같이 하위 선진국이나 말레이시아나 폴란드 같이 상위 중진국 수준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존재와 서방 세계의 원조죠. 일단 북한의 존재가 무엇이냐면요, 경쟁 대상이 생기다 보니 북한을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국가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북한과 펼쳤던 외교전쟁 일화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국방력이 강해진 이유, 경제력을 강화했던 이유를 전부 다 찾아보면 북한 때문이죠. 그리고 서방 세계의 막대한 원조가 있으면서 한국은 식민지배와 자국경투에서 전쟁을 겪고도 선진국이 된 특이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립국으로 남게 되다 보니 북한이 생길 이유도 없고요. 또한 서방 세계의 원조도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는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한일 관계는 과거사,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국민들 간의 우호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민감해지는데요. 이런 게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 자체가 없으니까요. 또한 자주국으로 남다 보니 현재보다도 훨씬 많은 문화재가 남아있었을 것이고요. 경복궁도 오늘날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선 왕들의 어전이 6.25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었는데 6.25전쟁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입헌군 주제를 택하고 있다 보니 조선 왕들의 어전이 지금까지도 기록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두가 좀 해피한 상황인 것 같네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주요 선진국이 안 된 것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